쇼케이스를 열면 자주 드시는 식품들을 네, 꺼내 드실 수 있게 편리하게 되어 있고요. 두 개를 열면 네. 안에 인케이스는 위쪽을 이용해서 열어주시면 됩니다. 이쪽도 이쪽은 지금 냉동실이고요. 지금 보시면 쇼케이스를 자주 열고 닫기 때문에 메탈 쿨링으로 냉각을 네, 잡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쪽에서 봤을 때 열이 팍 안 나가도록. 네네. 자주 열었다 닫았다 하기 때문에. 이쪽이 막혀 있는 건 아니네요. 네, 뒤에는 막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호빠가 손에 닿지 않기 때문에 이 네. 아래쪽에 네네 쇼케이스로 인해서 편리하게 아이들이 스스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안쪽에 세균 청정기가 있기 때문에 네. 세균까지 제거하는 효과가 있고요. 지금 풀리고 버튼 조절. 지금 풀리는 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 냉장실을 0. 올릴 때는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이제 버튼 이제 누르면 계속 그냥 이런 식으로만 되는 거예요. 0, 5, 4, 3, 2, 1, 0, 5, 4, 3, 2, 1. 그럼 이거는? 네, 이것도 똑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내려야 되잖아요. 오른쪽에 더 하는 거고 왼쪽에 빼는 거고요? 아니요. 그냥 위아래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 번에 조정 못하네. 근데 어차피 냉동실은 마이너스 17도부터 시작해서 이것도 온도 조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시면 23도에서 17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아, 마이너스 17에서 23도까지요? 네, 냉동실은. 좀 더 온도를 올리고 싶으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그러니까 온도가 만약에 0도 정도로 하려면 0도는 그럼 냉동이 안 돼요. 그럼 만약에 저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그럴 것 같아요. 보통 냉동실 온도가 17도에서 저거 보신 것처럼 그 사이가 적정 온도라서 그렇게 조절을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모델 말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은 참마실이라고 따로 있어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0도까지 되시는 거죠. 버튼 별로 누르시면 아, 이 안에 또 있다고요? 네, 육육 속성, 뭐 김치 식혜, 뭐 사르름 영화 1도 이런 식으로 4도 참맛 냉동, 급속 냉동 이런 식으로 5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데가 따로 있어요. 요거는 그러니까 요거를 누르시는 거고요. 안쪽에 서랍식. 이거 말고 또 이쪽도 조절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없어요. 이쪽은 냉동실만. 이쪽은 조정할 수 있고요. 이쪽은 냉장실인데 요 칸만 따로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빠지나? 이건 안 빠지죠? 네, 요거는 슬라이드는 아니고 이쪽 선반들은 다 슬라이드고요. 왜냐면 깊숙이 있는 거면 꺼내기 힘드시다고 하시는데 이거 좀 당겨서 꺼내고 그런 식으로 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역시 메탈 쿨링이라고 되어 있어서 냉기를 되게 잘 잡아줘요.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 쇼케이스에 있는 냉각판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여기 문 자체가 메탈 쿨링이라서 온도를 잘 잡아줘요. 이렇게 차갑네. 네네. 네, 고맙습니다.